뜨거운 여름, 당신의 피부는 지친다. 강한 햇빛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의 날씨는 피부에 노화 촉진, 일광 화상 등 피부에 크고 작은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무더위에 맞서 인체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한방요법을 통해서 피부의 불쾌지수를 낮춰보자. 네, 여름철이 되면 햇살은 강렬해지고 습도는 높아져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됩니다. 과도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잡티와 더불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되고요. 탄력을 잃을 수 있으며 얼굴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햇빛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고 일광화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하게 될 경우 피부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직접적인 자극과 더불어 음식 섭취나 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도 피부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입맛이 떨어지고 찬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체의 비정상적인 수분인 담음이 정체되어 다크서클이나 뾰루지 등이 나타나게 되고 차가운 맥주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면 열이 내부에 보다 쌓여 피부도 거칠어지고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활발하게 됩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열대야로 인해 수면시간이 감소되면서 인체를 순환하는 기운들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여러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한방에서는 피부의 상태를 단순히 해부학적인 피부만을 살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체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는 외부적인 치료인 외치와 내부적인 치료인 내치로 나눌 수 있으며 외치는 안면 경혈 부위의 자침과 국소 병소 부위의 자극 및 약물 도포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치는 해당 경락의 자극과 여러 한약재로 구성된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치는 피부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자극하고 해당 문제에 효과적인 약물을 도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여드름이나 잡티 제거에 효과적인 콜라덤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한방에서의 여드름 치료는 외치와 내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 내부적인 원인을 침과 약물로 우선 해결하고 외부적인 증상을 호전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콜라덤 요법을 씁니다. 콜라덤 요법은 미세한 니들링을 통하여 피부에 자연적 상처 치유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콜라겐 생성을 유도시켜주고 약물이나 화장품 등 각종 유효성분의 피부 침투를 증대시켜주는 요법으로요. 표피층의 항염 효과와 함께 진피층을 자극하여 여드름 흉터와 넓어진 모공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주름은 주로 피부 노화와 자외선, 콜라겐 감소 및 변형, 중력에 의한 처짐으로 발생합니다. 피부가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 당기는 느낌이 오는데요. 이때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주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름을 치료하는 한방적인 방법으로는 안면침 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안면 피부 속 표정근 주위 혈자리를 침으로 풀어주고 경혈을 자극하여 수술이나 약물의 주입 없이 얼굴에 처진 근육을 올리고 주름을 없애며 자연스러운 얼굴의 윤곽을 살려주는 침술요법이고요. 기혈순환을 통해 피부 잡티 및 다크서클과 미백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피부관리에 효과적인 음식이나 한약재로는 화피와 하수오, 의인, 구기자, 홍화를 우선 들 수 있습니다. 화피는 벚나무 껍질로 피부 과민성의 완화 및 여드름, 화농성 피부 질환의 치료에 쓰이며 만성 귀관절염 및 유선염의 치료에도 이용됩니다. 하수오는 피부 재생 효능 및 모공의 세포 분열 촉진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 영양, 건성 피부 개선, 기미 개선, 미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율무는 체지방 감소, 포만감 유지 효능으로 비만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약재인데요. 기미, 색소 침착, 미백, 항노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중년 여성의 피부 질환이나 갱년기를 동반한 안면 혼조에 사용하며 주름 방지 효과가 있으며 얼굴이 건조해서 화장품이 잘 먹지 않거나 들뜰 때도 사용합니다. 홍화는 피부 조직 재생과 필링 작용이 좋으며 특히 얼굴이 전반적으로 얼룩져서 검어지는 색소 침착 및 반점이 효과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름철 피부관리법은 우선 과도한 햇살에 노출을 피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난 뒤에는 체내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적절한 전해질의 보충도 고려해야 하며 적당한 피부 습도를 유지하고 청결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특히 피부와 피부가 접하는 곳들은 잘 짓무르고 감염되기 쉬우므로 잘 건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야외활동과 노출이 심해지는 계절이므로 외상이나 벌레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